안녕하세요. 만약에 만에 하나 9월 지방선거에 선택했다. 졌다. 잘했어요. 적폐청산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적폐청산이 고여서의 정책을 통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미래를 위해서 경제만 해야지 어떤 이야기하면서 이런 게 된다는 게 보여집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중요한 점이고요. 홍차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를 받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심판받는, 평가받는 선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적폐청산을 반대한 세력을 우리가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 선거가 아니라 우리가 저들을, 적폐청산을, 대한민국 정의를 방해했던 그 세력들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을 이기면은 또다시 지난 70년, 짧게는 9년, 더 짧게는 4년 동안에 불이한 그 범죄들을 권하는 그런 정의로운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70년, 지난 시절 불이한 대한민국을 청산하는 선거, 그래서 새로운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 70년 100년을 만들어가는 그것으로 공통점이 이번 지방선거입니다. 저는 구미에서 이기면 대한민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숨을 걸고 신변의 비용을 무릅쓰고 국민을 등원하시고 있습니다. 구미에서 이겨야 합시다. 구미에서 이겨야지 대한민국 정의를 살리고 대한민국 구미에서 이기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명 거지 국회의원. 못생겼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귀여워요. 박주민으로 소개합니다. 검찰이 이제 제대로 수사 안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으면 좋은 거고. 아마 내일쯤 그런 이유의 일부에 대해서 좀 또 다른 통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좀 언론을 주목해 주셨습니다. 이게 말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죠? 네, 꼭 그걸 보세요. 네. 저는 이제 그 좀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가면 좋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특별히 새로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고민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주제를 좀 선택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에 한 3% 이상 성장했다 그래서 소득이 3만 불이 넘었대요. 1인이. 그러면은 3인 가구라면 1년에 얼마를 버시는 거죠? 9만 불. 4인이면 어떻게 돼요? 12만 불. 그렇게 벌고 계십니까? 네, 수출이 잘 된다. 그 다음에 국민소득이 늘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 국민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하고, 특히 청년들은 우리나라에 가서 해조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이런 부분. 그리고 잠재성장률이 우리나라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작년에 3% 밑으로 처음 떨어졌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재원을 추가로 투자해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건데, 도대체 왜 그런가, 뭘 바꿔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통계청에서 정리해서 발표한 수치인데요. 우리나라 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가구가 뭘 통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느냐를 분석한 표예요. 자, 저 표에 따르면 근로소득, 일해서 버는 돈이 전체 소득 중에 얼마나 될까요? 2인 이상 가구 중에. 빨리 말씀 안 해주시면 제가 막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93%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소득, 뭐 이자라든지 뭐 주식을 소유하고서 배당을 받는다든지 이게 거의 없이 우리나라의 절대 다수의 가구들은 일해서 먹고 사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 중에 대략 2,500만 명이 노동자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나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명실상부한 노동자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어떤 삶,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가 몇 프로 성장한다, 수출이 어떻게 된다, 이것보다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느냐를 보려면 일자리가 얼마나 좋은 일자리가 많아졌느냐, 얼마나 일자리가 균등하게 나눠지고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성장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꼭 좀 드리는데, 혹시 우리나라가 이제 노동자의 나라라고 동의하셨습니까?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나는 파업하는 방법을 배워봤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파업하는 방법 배우셨어요? 중고등학교? 아니, 이제 고등학생인데 배우신 적 있어요? 뭐? 간단하게 파업하는 방법이 교과서에 써있어야 된다는 거죠. 파업은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권리가 있다 정도만. 독일의 경우에는 중학생만 되면 파업하는 법, 파업할 때 노사 협상하는 법, 유인물 만드는 법을 다 배웁니다. 독일은 왜 가르칠까요? 독일은 빨갱이의 나라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독일은 노동자의 나라입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노동자고 학교를 나오면 다 노동자가 될 거기 때문에 노동기본권이 어떤 것이고 그걸 행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우리도 봤지만 우리도 노동자의 나라예요. 근데 안 가르치면 노동자의 나라인데 노동권에 대해서 안 가르치면 노동자가 좋습니까? 누가 좋습니까? 노동자가 좋을 리는 없죠. 그죠? 근데 이런 거 아마 가르치라고 얘기하면 또 빨갱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일자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그거 어떻게 개선하면 되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법상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을 우리는 법상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삼성, LG 이런 데만 대기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법상 300인 이상을 고용하면 대기업, 299인부터 5인까지 고용하면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기업이 고용하는 전체 일자리 수와 중소기업이 만들어낸 일자리 수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이 만들어낸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 중에 어느 정도 될까요?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88%. 한 12% 정도만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에서 만들어낸 일자리다. 자, 그러면, 저건 2015년 통계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주는 임금 평균하고 대기업에서 주는 임금 평균을 비교해 봤을 때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임금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70 정도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 얘기하시는데요. 대략 한 41%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 두 사람의 임금을 다 합쳐도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 임금을 못 쫓아가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절대 다수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들한테. 대기업 가라. 대기업 가라는 말을 좀 바꾸면 뭐라고 되죠? 좋은 대학 가라.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대학은 가기만 하면 막 인격이 도야가 되고 막 훌륭한 사람이 되는 대학이 아니라 대기업 취업률이 높은 대학이 되는 거죠. 그죠? 중학교 때부터 그냥 등짝 맞아가면서 뒤통수 맞아가면서 앉아서 실험 공부.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대기업 취업률이 높은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만 하잖아요. 그죠? 외국은 어떨까요? 독일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중소기업 임금이 80%, 그 다음에 영국은 85%, 그 다음에 프랑스는 90%에 달합니다. 저런 나라들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한테 야, 너 졸업하고 대기업 갈 거냐? 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할까요? 뭐하러 대기업 갑니까? 임금 똑같이 받고 근데 오히려 일을 적게 하고 승진기에 더 많고 중소기업 가는 게 낫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있는 청년들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집중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창의성이 뛰어날까요? 아니면 이런 나라의 학생들이 창의성이 뛰어날까요? 그렇죠. 방금 턱으로 가르치신 저 나라들이 창의성이 뛰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 계열 기업화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수직적인 구조에서 뽀봉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갖춰놓고 나서 대기업이 돈을 벌면 그걸 충실히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나눠줍니까? 안 나눠줘요. 간신히 살아있을 만큼만 주지 대부분의 이유는 대기업들이 빨아가요. 영업 이익률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대기업 이익률이 이익률보다 중소기업 이익률이 더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비슷합니다. 근데 삼성의 경우에는 본사 이익률이 하청 기업의 이익률의 3배 정도 되고요. 현대자동차는 4배까지 벌어집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윤을 본사가 다 빨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본사의 연봉평균은 9,900만원입니다. 근데 1차 하청만 돼도 4,800만원, 절반으로 떨어지고요. 2차 하청은 2,800, 3차 하청으로 가면은 연봉이 2,200만원입니다. 청년들 1인 최저생계비가 167만원이에요. 2,200만원을 연봉으로 번다는 거는 최저생계비만 딱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1차 하청업체가 4,800만원을 받기 때문에 전체 평균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1%, 43%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가 사실은 2차, 3차 하청업체 쪽에 몰려있는 자, 저런 불평등한 영업 일자리 구조 가 만들어진 게 하청 계열화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청 계열화는 또 다른 맹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중소기업이 뭔가 기술 개발을 해서 이 포인트를 100원에 납품하다가 기술 개발을 해서 이걸 30원에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0원에 생산하는 걸. 그럼 70원은 제가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시켜요. 그러면서 너 여력이 생겼네? 그러면 단가를 또 내리죠. 그죠? 근데 1년에 한 번 재계약 체결하는 것도 양반이고요. 수시로 원가 구성표라는 걸 제출하려고 한 다음에 여력이 생기면 그때마다 바로바로 깎아버립니다. 독일은 평균 3년 또는 5년에 한 번 재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통해서 단가 하락의 효과를 3년 내지 5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독일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매진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매진하겠습니까? 독일이죠.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 해봤자 중소기업 자체에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기술이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은? 사요? 사면 양반이죠. 비슷한 회사 하나 차린 다음에 자기 아들을 사장시키면 거기다 일감 벌어주죠.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다스 편이 나왔는데, 다스 대기업도 아닌데 그 짓을 하고 있어서. 보도 보셨죠? 이시영 씨가 회사 집어먹는 거. 그 다스 밑에 있는 아주 작은 하청기업들 회사 집어먹는 거. 그래서 교육, 저런 불평등한 일자리 구조가 교육구조도 왜곡시키면서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창의성도 떨어뜨리고 수많은 중소기업의 혁신 욕망이나 욕구도 다 깎아버리고 산업 자체를 불문화시켜버리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또 하나는 대표적인 문제인데 비정규직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전체 일자리의 한 33% 되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굉장히 벌어져 있다는 것은 다 아실 텐데요. 더 중요한 것은 정규직 전환 비율입니다. 만약에 비정규직으로 가서 1년이나 2년 고생하면 정규직으로 갈 수 있다면 그거는 견딜만 하잖아요. 대우가 안 좋다 하더라도. 근데 OECD 국가 중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하는 비율을 통계를 내는 나라가 16개입니다. 그러면 잘 전환되는 1등 국가와 잘 전환되지 않는 꼴등 국가가 있겠죠. 자, 우리나라는 1등부터 16등 사이에 몇 등일까요? 예? 어떤 분들은 16등이라고 그러고 약간 마음이 애달픈 분들은 15등이라고 그러죠. 16등입니다. 우리는 1년 지나면 한 명이, 10명 중에 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요. 3년 지나면 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비정규직이 그냥 통과 관문, 임시로 한번 거쳐가는 데가 아니라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함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생들이 졸업을 늦춰가면서 어떻게든 무슨 수를 쓰든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에 거기다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순간 인생이 거기서 끝나버려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중소기업 취직했다고 해서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비정규직 취직했다고 해서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워낙 사정이, 일자리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영업에 매달리십니다. 치킨집, 피자집.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 비중이 OECD 평균의 2배에 가깝습니다. 음식점의 경우에는요, 인구 대비 음식점 수가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몇 배 정도 될까요? 7배입니다. 숫자가 많다는 것은 경쟁이 치열하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망한다. 자영업자들이 10군데가 오픈을 하면 5년이 지났을 때 그 생존율을 따지거든요. 이 5년간 생존율이 얼마나 될까요? 10군데 중에 몇 군데가 살아남을까요? 네? 3군데만 살아남고 7군데가 많아요. 그래서 암 환자의 생존율보다 낮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 한 군데당 평균 부채가, 자영업 부채가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죠. 정말 취업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게 거의 없다. 중소기업 일자리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취업해봤자 또 비정규직의 가능성도 많고 정말 그럼 대우는 형편 없고 근데 우리나라 해고도 쉽죠? 정리해고, 명예퇴직에, 뭐 희망퇴직에 너무 해고 쉽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에서 버티지 못하고 또 일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영업을 했는데 자영업은 다 망하고 이게 지금 현재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해주느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막 청년들이 푸념하면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노력을 안 해서 회천에서 용도 나고 하는 거야.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그런 게 한 거죠. 우리나라 100대 부자 중에 창업자는 현재 100대 부자 중에 창업자는 1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84명은 상속된 부자입니다. 미국은 어떠냐면 현재 100대 부자 중에 창업자가 78명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 역사가 우리나라가 깁니까? 미국이 깁니까? 미국이 길죠. 피케티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던 것의 핵심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본주의 역사가 길어지면 자본주의가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되는 불공정한 현상이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자본주의 역사가 짧은데도 압도적으로 딱딱해요.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공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시장이 공정하면,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주면 새로운 부자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 시장은 돈 있는 사람들 위해서 돌아가는 돈 있는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었어요. 부자들이 떡볶이 업계도 진출하죠. 골목상권 다 죽이면서 다 진출하죠. 이걸 막아주는 장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계속 부자가 돼요. 새로운 부자는 거의 안 나오는 상태가 됩니다. 저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인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보고 연구해보고 시도해보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겠습니까? 점점 줄어들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지금 쭉 보셨던 것처럼 이 불공정한 일자리 구조, 불평등한 일자리 구조, 불공정한 시장, 이것들이 국민의 삶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혁신성, 도전과 시도라는 것을 씨를 말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공정함을 바로잡고, 일자리의 불균등을 바로잡고, 시장의 불공정성을 바로잡는 것이 국민들의 당장의 소득도 보전해주지만 창의성과 혁신성을 북돋아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바로 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주도성장이라는 걸 해보겠다고 합니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일자리를 좀 더 균등하고 평등하게 맞추고 시장에서의 불공정성을 완화시키겠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당장 국민분들이 느끼는 불공정함과 불편함을 해소하는 동시에 창조성과 혁신성을 높여서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길을 열어보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대기업을 밀어주는 전략이었어요. 대기업을 밀어주면 낙수효과라 그래서 부자들이 먹고 남은 걸 밑으로 흘려준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OECD, 세계개발은행 이런 데서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낙수효과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낙수효과를 대통령 된 사람 알고 계시죠? 우리 이명박, 우리 대선 후보 당시 뭐라고 그랬어요? 파이가 현재는 작다. 이거 나눠 먹으면 안 된다. 내가 파이를 키우겠다. 747도. 근데 지만 먹죠.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보수가 얘기했던 낙수효과 존재하지도 않고 또 작동하지 않는 데 매달리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평등, 불균등한 일자리 구조와 시장을 혁신해서 당장의 고통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창조성과 혁신성을 높여서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동의해 주신다면 주위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당장 이 변화가 성과를 거둬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방향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또 많은 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도 아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싸움터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라든지 도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의원님 모시고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안민석 의원님 강의하는 거랑 우리 박주민 의원님 강의하는 거 처음 봤는데요. 아, 정말 잘하시죠? 저는 걱정됩니다. 조용필 다음에 노래하려면 딸이 대신 걱정되는데요. 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지방 분권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개헌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 국회 개헌특위의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헌 논의에 쭉 참여해 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대의 화두는 분권입니다. 그리고 개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화두는 역시 분권입니다. 그리고 물론 분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논의도 역시 분권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행정부에 좀 더 권한을 주자는 쪽이 대통령제, 4년 중임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입법부에 좀 더 권한을 더 많이 주자는 쪽이 의원 내각제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중심제에 현재는 조금 더 가깝고, 또 자유한국당이나 야당 쪽은 의원 내각제에 조금 더 우리의 중심을 두고 있고요. 이 가운데 어느 쯤이 이원 정부제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정부의 권한의 중심축을 어디에 둘 것인가,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정부 형태의 논의로 분권의 제 하나의 축입니다. 수평적 권한 배분이라고 하죠. 근데 두 번째는 수직적 분권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어느 정도로 나눌 것인가. 그래서 현재 지방 분권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현재 중앙행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 이거를 어떻게 배분하고 나눌 것인가. 이것이 두 번째 수직적 분권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대의 화두는 분권인데, 수평적 분권, 수직적 분권 두 가지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수직적 분권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배분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지방자치 분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헌법이, 우리 헌법이 1987년도에 개헌을 하고 아직 그 헌법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가야 하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헌법은 시대적 이 변화와 이념,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제가 지금 많이 개헌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개헌을 이번 지방선거 때 하자는 것이 정치권의 약속이고, 지난 대통령 때 모든 대부분 당의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는 것이 야당의 반대로 지금 사실은 물 건너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올해는 개헌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정치권의 현재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되고 있는데요.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관해서는 117조와 118조 두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여회를 두고 있고, 이 헌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이 지금 이제 지방자치권을 규정을 하고 있는 근거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전반적으로 바꿔야 지방분권이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자치분권이 이제 논의가 되냐면, 그동안 우리 박주민 의원이 이제 강의한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의 꿈을 이렇게 나라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해서 청년 실업이 늘어나고 있고, 또 수도권의 모든 인프라가 집중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지역 특색에 맞는, 이런 지방 특색에 맞는 이런 여러 가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우리가 창출하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나라가 침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지방에서 활력을 찾는 그런 지방 분권으로 가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지방 분권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중앙 집권적인 이런 방식은 이 유연하고 능동적인 시대적 변화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그리고 또 역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힘들어서 연태 10년 이상 3만불을 달성하지 못하고 경제가 계속 침체되어 있는 그런 데서 지방 국권이 논의가 되고 있는 배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 중심이다 보니까 행정서비스가 굉장히 중앙정부에 맞춰 있고 지방의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현재의 이제 국민들이 지방국권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이거 구미도 사실상 이제 지방,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약간 먼 지방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방이 좀 더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 국가가 되는데 찬성들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세요. 네, 그래서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이 지방분권이 좀 더 확립되기를 바라는데, 근데 어떤 게 지방분권인지 또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그는 다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방분권은 지금 어떤 논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감되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방분권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데요. 현재 중앙정부 중심의 이 우리나라의 이런 이제 형태를 지방자치,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지방자치에서 조금 더 지방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지방자치 강화형으로 가자. 그래서 현재의 모습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지방에 좀 더 권한을 주자는 지방자치 강화형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 현재는 자치단체라고 얘기하는데 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라는 이름을 쓰자. 그래서 지방정부, 광역지방정부 형태로, 적어도 광역단체는 지방정부라는 이름을 부여하자. 그리고 아예 미국식의 연방정부 형태로 정말 각 도라든지 이런 게 독립된 그런 하나의 정부 형태로 해서 연방제 국가처럼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방, 현재 지방자치 형태에서 좀 더 강화된 형태로 가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아니면 두 번째로 광역지방정부 형태로 가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연방정부제로 가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연방정부까지는 조금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화된 지방자치형이나 광역지방정부형을 선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어쨌든 헌법의 이런 지방분권의 내용을 내찾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지방분권에 있어서의 축은 주민자치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대신 그만큼 주민들의 권한도 강화하자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이런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우리 정치인들을 끌어내고 또 주민들이 하고 싶은 법안이나 정책을 발언하고 이런 주민들의 발언권, 주민들의 소환권, 이런 것들과 주민들이 또 예산에 참여한다든지 좀 더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자는 이런 내용 또한 지방분권의 하나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이 이 국회의원들 소환해서 좀 못하는 국회의원들은 좀 제명할 수 있도록 국민 소환을 하자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해서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이 마찬가지로 지방분권이 되면 지방의 또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게 하자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일단 좀 쉽지는 않은 내용입니다만 반드시 필요한 그런 그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지분권에 있어서 가장 논의되는 핵심 축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앙정부의 사무 범위, 업무 범위를 어느 정도 지방정부로 넘길 것인가. 또 하나는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중앙의 이제 입법부가 되겠죠. 거기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느 정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쪽으로 넘길 것인가. 그래서 자치 입법권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줄 것인가. 또 하나는 재정권을 마찬가지로 부산에게서 내려줄 것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업무의 경우는 현재 중앙정부의 업무는 사실상 중요한 대부분의 업무는 경제에 관한 그러든지 정치에 관한 그러든지 우리 주민들의 밀접한 이런 가장 핵심적인 의무는 대부분 중앙 업무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지방정부의 일부 위임을 해서 사실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대리해서 실행하는 그런 역할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그런 권한을 어느 정도 지방정부로 분권화해서 내려보낼 것인가. 그래서 지방정부에게 어느 정도 실권을 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이제 화두죠. 복지에 관해서도 보면은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가 대부분의 정책 위반이라든지 거기에 관한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방정부는 이제 사실상 그 중앙정부에서 한 그 결정한 내용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지방정부에서 직접 계획하고 그걸 입안하고 만드는 그날까지 지방정부에 내려줄 것인가, 그 범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입법권입니다. 현재 입법은 어디 있어야 하죠? 행정부와 국회에서 합니다. 입법에 관한은. 그래서 행정부와 국회에서 입법 발의 권한이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통과시키는 권한은 이제 국회에서 가질 수 있어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 입법권입니다. 근데 이 지방분권은 이러한 국회나 행정부의 발의권을 지방정부에 어느 정도 보장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한장한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지방의회에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인가. 이게 지금 자치분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것을 지방의회에서 입법을 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찬성하세요? 반대하시는 분. 반대는 좀 있습니다. 이 입법에 지금 현재는 의회는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권이 있죠. 근데 조례는 법률의 하위 법령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상위 법령이 헌법이고 그 다음이 법률인데요. 이 법률의 제정권을 지방의회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방금도 제가 좀 확인해봤지만 대부분은 찬성하는 분도 많지만 반대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입법권을 줄 때에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과 그 권한을 동등한 권한을 줄 것인가, 아니면은 상하 개념으로 줄 것인가, 아니면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의 범위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 내용의 법률 제정권을 줄 것인가, 이런 게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방의회나 지방정부의 법률 발의권이나 입법 권을 줄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 자치분권의 중요한 축 중의 하나입니다. 중앙정부의 업무를 어느 정도 분산해서 지방정부에 줄 거냐, 입법에 관한 권한을 어느 정도 분산해서 지방정부에 줄 것이냐, 다음으로는 재정권입니다. 재정권은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재정,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법률이
세목을 정하고 세율을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국세, 지방세 이렇게 구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논의되는 지방권의 재정권은 이러한 재정에 관한, 특히 세금에 관한 지방세나 이런 거에 관한 권한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주어서 좀 더 독자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래서 조세, 조례주의를 도입을 할 것인가, 이런 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현실화되면 현재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재정에 관한 권한이 좀 더 지방에 배분이 돼서 지방의 특색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 방법을 세우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또 세금을 이렇게 체목을 지방에서 마음대로 만들어서 혹시나 또 지방의 주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흔들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도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조세 조례주의를 지방에 만들자, 지방에 두자, 하게 할 수 있게 하자는 데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네,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을 이렇게 말은 쉽고 멋있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거에 대해서도 찬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분권을 현실화하고 법으로 만들고 법률로 만드는 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과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방정부 요건 변경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구미시 같은 경우에도 지방자치 단체로 분류가 되네요. 근데 우리가 단체라면 시민단체냐 아니면,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구미시라든지 이런 시를 단체라는 이름을 붙이면은 생각해보면 어색한데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구를 지방자치 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바꾸자, 이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저는 크게 반대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찬성하세요? 네, 지방 우리 구미시나 우리 여기 지방에 있는 이런 이제 우리 정치권도 얼마나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라는 용어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데는 하수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논의되는 거는 이제 방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법문을 어느 정도 분산할 거냐, 그리고 입법권을 지방정부에 줄 거냐, 재정권을 지방정부에 줄 거냐, 그러면 그 한도는 어느 정도로 범위를 할 거냐, 이런 게 개헌특위에서 자치분권에 관해서 논의되는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아, 이것도 제가 빠뜨릴 뻔했네요. 조직권과 사법권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조직하고 있죠. 그런 권한. 근데 지금 우리 미련 지금 화재 문제도 있지만 소방공무원의 그 직제가 어디 소관인지 아세요? 지방정부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국가공무직으로 하는 게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고 그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권을 해서 이런 정부 조직이나 공무원의 조직을 중앙공무원, 중앙조직으로 할지 지방공무원, 지방조직으로 할지 이것도 역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소방공무원을 중앙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건 지금 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직에 관한 권한도 지방정부에 좀 더 조직을 강화하고 이양을 할 것인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치분권의 중요한 화두긴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사법권이 있는데요. 지금 경찰과 법원과 검찰, 그래서 외부의 경우에는 검사장의 경우, 법원장의 경우에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 직접적으로 선출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을 얘기할 때 우리도
검사장이라든지 법원장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그것을 주민의 손으로 뽑게 하자 이런 게 역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찬성하시나요? 찬성하세요? 반대하시는 분? 역시 찬성도 있고요. 반대도 왔습니다. 계속 지방국가 강화에 굉장히 찬성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한편 우려하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검찰과 법원의 경우에는 논의가 많이 진전이 안 됐는데 경찰의 경우에는 자치경찰을 두자 이런 얘기는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반응이 그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많은 논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면 이게 지금 보통 경찰서장의 경우에도 한 지역에 1년 이상 머물지 않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거든요. 그 이유는 지방이나 아니면 각 지역의 토착 세력과 유착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제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자치경찰을 도입할 경우에는 지방 토착 세력과